10시 시황 체크인입니다. 금요일장 미국의 만기일에 미국 증시가 2% 넘는 3대 지수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때문이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11월 FOMC에서 연준이 75BP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12월에는 50BP 금리 인상으로 인상폭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금리 인상폭의 단계적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라고 발언하고 이후에 이번 주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는 연준인데요. 과연 11월 FOMC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채권시장 미국장에서 혼조 양상, 달러와 약세, 유가의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은 어제 레고랜드 어음 관련 사태로 채권시장이 경색되는 조짐을 보이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50조 원의 자금 푸는 조치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식시장 금리 인상과 자금 경색에 대한 불안감을 딛고 오늘은 안도감을 보여주고 있는 장인데요. 월요일장 양대지수 상승세 흘러가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나흘 만에 코스피가 반등해주고 있고 2250선의 회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1.67%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래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시장의 모습 2250선에서 등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2249.98포인트 선이고요. 거래대금은 2조 3500억 원 실리고 있습니다. 분봉 상황 보시죠. 코스피 지수 1.6%가량 상승하면서 2248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 2243선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상승 탄력을 키우면서 가까스로 2250선을 돌파해주는 움직임 장중 보였는데요. 장중의 고점은 2256선이었고요. 현재는 2250.66포인트 선에서 37포인트, 35포인트가량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 불안감 해소에 대한 그 반응을 기관 쪽에서 가장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3,565억 원어치의 기관 쪽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틀째 순매수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장중 매도에서 매수 전환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의 매수를 시도하는 외국인 쪽 2억 원어치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3,611억 원어치 매도 대응하면서 2,250선 이 저항을 이용한 매도 개인 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업종을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기관 쪽에서 동반해서 매수하고 있는 업종 눈에 띄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운송장비, 의약품, 건설, 증권 업종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현재 매도하는 쪽 서비스 업종, 금융 업종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나흘 만에 반등이죠. 코스닥 지수 현재 690선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2.4%가량의 오름세로 690.6포인트 선 시가보다 올라서 있는 모습 윗꼬리는 조금 달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부진한 1조 9,300억 원 나오고 있습니다. 분봉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 1.77% 오르면서 686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에 시가가 저가가 되면서 장중에 고점 693선까지 나왔는데요. 탄력이 약간 둔화되면서 690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16.07포인트 오른 690.55포인트입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현재 기관 쪽에 나흘 만에 순매수 전환 눈에 띄고 있습니다. 750억 원어치의 기관 쪽에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에 좀 더 적극성을 띄고 있습니다. 634억 원어치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흘 만에 순매수 전환입니다. 개인 쪽에서는 사흘 만에 매도 우위로 전환하면서 역시 690선 코스닥 이 지수대에서 개인 쪽에 1,300억 원 넘는 매물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특징 세 가지로 압축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에서 한쪽은 조이지만 한쪽은 또 풉니다. 이러한 것에 따른 화색, 건설주와 증권주의 주가 움직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자금시장 경색을 막기 위해서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채권시장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증권주와 건설주가 강원도 레고랜드발 건설사 PF 자금 경색 우려감으로 인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같은 정부의 급속한 조치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주가 안도감 작용하면서 상승합니다. 특히 신저가를 기록했었던 태영건설 오늘장 15%까지 주가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670원 선의 주가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줄이어서 동부건설 11%, 대우건설이 7.4% 오름세 4,265원 선입니다. GS건설과 현대건설 나란히 4%에서 5%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건설업의 국내 부진 가능성은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둔촌 주공의 자금도 모아지지 않고 있고 미분양도 역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증권주도 보겠습니다. 동반해서 건설주의 어려움이 증권주의 부도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이런 극심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크게 하락했었던 증권주도 오늘 주가 회복합니다. 키움증권이 특히 대표적으로 증권주 투자 심리 회복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7% 넘는 상승으로 74,900원 선이고요. 한국금융지주가 3% 넘는 오름세 49,8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줄이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메리츠증권 3에서 5%의 상승이고요. 유진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2에서 4%의 오름세를 띄고 있습니다. 시멘트주 가운데 성신양회가 시멘트 업계 최초로 네옴시티 참여를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강세입니다. 금요일장 마감 이후에 뉴스 보도로 나온 내용인데요. 성신양회가 네옴시티에 참여하기 위해서 현지 관계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성신양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방글라데시와 베트남 같은 해외 쪽의 레미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상한가 들어가면서 만원 선의 주가 움직임, 바닥권에서 바로 이 같은 호재 곧바로 반영하며 장대 양봉을 나타냅니다. 네옴시티 관련주 5% 넘는 상승, 한미 글로벌 나타나고 있고요. 31,900원 선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주 꼽아보겠는데요. 바이오주가 게임 엔터주 등과 함께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가격 인상 소식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 백신 가격에서 4배가량 높인 가격으로 화이자가 팔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 7% 넘는 상승으로 77,000원대의 주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루증 치료제 임상 3상의 유효성 확인 소식에 따라서 CTC 바이오가 장중에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0.8%로 탄력 둔화되고 있고요. 이수 앱지스입니다. 올해 외형 성장에 이어서 내년에 실적 흑자 전환 예상되는 증권사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교보증권에서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올해 시작된 앱스틴 파바갈의 수출 확대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이수앱지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11.2% 상승 유지합니다. 시초가에서는 조금 밀려 내려서면서 응봉 기록하고 있고요. 6,4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노맨 컴퍼니가 자폐증 치료제 모멘텀으로 4% 넘는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국 FDA에 세계 최초로 자폐증 치료제 패스트트랙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어서 코오롱 그룹주 보겠습니다. 바로 내일 상장 폐지 여부 결정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코오롱이 코오롱 티슈진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형태로 3만 달러의 투자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장 코오롱의 주가 9.5%고요. 코오롱 티슈진은 내일 상폐 여부 결정 이후에 거래 재개 여부도 역시 결정이 됩니다.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의 주가가 3%에서 9%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프롬바이오는 탈모증 치료제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12%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일본 연구팀에서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모낭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률의 줄기세포 동결 보존제 특허를 갖고 있는 프롬바이오의 주가 12% 급등하고요. 그리고 롤론티스를 미국에 출시합니다. 한미약품. 처음으로 글로벌 신약을 미국에 출시하게 되고요. 미국 출시명이 롤베돈입니다. 미국 전역에 출시가 됐다고 하고 이 약품은 지속형 호중고 감소증 치료제입니다. 이 한미약품의 첫 FDA 시판 이 제품이고요. 오늘 주가는 2.5%의 상승으로 24만 9천 원 선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의 특징 한 가지 전기차 광물 관련주를 꼽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광물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종목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동인베스트 자회사가 조강권을 취득했다는 소식으로 3거래일 연속의 상한가 시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63,4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경동에서 조강권을 취득했습니다. 티타늄 연구개발 조강권이고요. 이에 대해서 다만 광물 개발 일정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았고 경제성에 대해서도 평가한 적이 없다. 가치가 아직은 불확실하다라는 측면을 회사 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성우하이텍이 글로벌 전기차 투자 확대 소식에 6%의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전기차 제조사들이 총 1,700조 원 규모, 우리 돈으로 이 정도 규모의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성우하이텍 지난 10월 중반에 상한가 한 차례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오늘 주가 6% 탄력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엠플러스가 전기차 배터리 장비를 미국 쪽으로 수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3%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전기차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 가운데서 캠시스 3.6%, EM플러스 2.5%의 상승 탄력입니다. LFP 배터리 관련주 파워넷이 1% 넘는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고요. 또 전 세계 구리 재고가 바닥을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에 따라서 구리 관련주 2호 산업의 주가가 15% 넘는 급등으로 3,24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0시 시황 체크인이었습니다.